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를 나와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1885년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중국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습니다. 뭐 여러 기록이나 야사를 보면 영국은 거문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관대하게 대해주었다고 전해지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함에 따라서 동부가 정세가 더 혼란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영국이 지금까지도 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우선 영일동맹이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일동맹은 1902년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은 조약인데요. 이 동맹을 맺은 이유가 그레이트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이란 유라시아 전역에서 영국과 러시아 간에 펼쳐졌던 전략적 경쟁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영일동맹이 체결된 이유가 이 그레이트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러시아 팽창을 막기 위해서 체결된 겁니다. 일본을 키워서 러시아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근데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영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은 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국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문도를 점령해서 완전히 영국 땅으로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동북아시아 영국 영향력은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차피 동맹을 맺지 않아도 충분히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뭐하러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또 당시 영국은 영광스러운 고립이라는 정책을 펼치곤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립이란 19세기 영국의 외교 정책인데, 그 어떤 국가도 동맹을 체결하지 않고 식민지 확대만 주력을 한 정책이 바로 영광스러운 고립입니다. 아마도 이 외교 정책에 따라서 일본과의 동맹 체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은 더욱더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1891년에 오스 사건이라는 사건이 납니다. 현재 일본 오스시에서 일본 경찰관이 러시아 황태자 니콜라이가 암살하려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도 니콜라이 황태자가 사망하지 않고 진상에 그치면서 1차 대전때와 같은 상황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차 대전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우엉 제국 황태자가 암살당하면서 시작했죠? 똑같습니다. 충분히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1891년에는 일본이 아직 근대화가 덜 된 시점이어서 러시아가 밀고 들어왔으면 꼼짝없이 당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일본이 전쟁 안 나게 막으려고 막 미친 듯이 사과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살까지 하면서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아마도 러시아가 일본을 그대로 압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문도를 영국이 점령한 상태여서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마침 명분도 좋고 영향력 확대하기 좋은 나라에서 사건이 터졌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땡큐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거의 일본을 반갈증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또 침략국가 되도록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각종 압박을 가해서 사실상 반식민지 만들려고 했겠죠. 물론 영국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제주도, 울릉도, 북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죠.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버렸으니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요. 실제로 1885년에 러시아가 제주도의 일부분을 점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성 위협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이외에도 울릉도, 진도, 차기도에 함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부 다 영국 견제용으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계속해서 거문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는 일시정거에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점령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함대를 키울 부동항도 필요했고요. 거문도가 남해안 딱 중간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그 섬을 견제할 만한 다른 지역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른 지역이 제주도, 울릉도, 독도겠죠. 아마도 이 지역을 점유해버리고 이 지역을 기점으로 극동함대를 미친듯이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젤토 러시아 계획도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젤토 러시아 계획은 만주 일대를 러시아 식민지로 만든다는 러시아의 식민 정책입니다. 근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게 되면서 이 계획은 결국 좌절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세계관에서는 일본이 반갈족이라는 시점이지라 계획은 차질 없이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주 일대를 러시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죠. 어차피 지금 청나라는 혼란한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하얼빈을 중심으로 만주 일대를 식민지화해서 더욱더 극동아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도도 짓고 항구도 짓고 완전히 전략 기지 만들어버리 있죠. 마치 일본의 만주국처럼 말입니다. 영국은 아시아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젤토 러시아 계획까지 실행되고 일본은 반갈족이 되고 조선의 주요 섬들은 모두 러시아에 뺏기고 극동아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상당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한 가지 묘책을 내세웠을 텐데요. 바로 청나라와 교섭을 하면서 영청동맹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주도 뺏긴 상황에서 청나라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고요.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공통분모가 영국과 청나라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청동맹을 체결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을 건데요. 마치 영일동맹과 비슷한 양상이 흘러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당시 청나라의 상황이 엄청 극악을 달리고 있어서 일본처럼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분명 청나라는 조선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을 겁니다. 이전에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영향력대를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국과 러시아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동아시아에서도 극에 달하면 분명히 전쟁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로얄 전쟁처럼 말이죠. 그게 대리전이든 영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전이든 무조건 전쟁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가장 마지막에 결정되는 상황들이지만 그만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전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조선을 중심으로 전쟁이 날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시 동북아시아의 혼란상에 극에 달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영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판 붙어서 그레이트 게임을 결정내려고 했겠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승부가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90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유럽에서 통일이 크기 때문에 영국이 동북아시아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날 것은 분명하지만 전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유야무야 하면서 끝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러시아도 극동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일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은 러시아도 갖고 있었거든요. 1894년에 러블 동맹을 체결하면서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유야무야 분쟁 정도로 끝나다가 1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은 붕뜬 느낌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조선이 좋은 게 일본은 이미 방갈죽이 됐고 영국과 러시아는 함부로 서로를 건들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청나라도 조선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즉 완충국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마치 벨기에나 스위스의 사례처럼 완충국의 역할로 독립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중립국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조선을 누군가 먹어버리면 동북아시아 균형치가 와르르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조선을 건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선은 독립국으로 현재까지 살아남게 되겠죠. 그리고 아시아의 중립국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은 좀 못해도 식민지배나 전쟁의 역사가 사라질 테니까요. 뭐 나름대로 좋은 역사가 될 것 같네요. 네, 이때까지 검은도를 지금까지 영국이 점령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검은도가 지금까지 영국 땅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